볼시 생각할 사 반드시 필 밝을 명 들을 청 생각사 반드시 필 귀밝을 총 시사 필명하고 청사 필총하고 자, 밝을 명자는 A자가 되겠고 날일과 달 둘 다 이제 밝게 하나는 낮을 밝게 하나는 밤을 밝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밝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밝다 밝을 명자 귀이자 음이 되겠고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들을 청자는 귀이에다가 큰덕 큰덕은 다시 풀었으면은 거들직자에다가 마음심자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음으로 주로 쓰이는데 까치발정자 그래서 음이 청으로 음가가 비슷하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청으로 이제 발음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귀를 이렇게 까치발로 가까이 대고 밝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귀밝을 총 자, 이 자도 형성자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밥불총 요 총은 이제 모을총이랑 통해가지고 모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기발 밥불총은 재촉하다라는 뜻입니다. 재촉하다. 그래서 귀발불청은 이렇게 청각, 귀, 듣는 거죠. 귀를 이렇게 청각을 온 신경을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하다 그럴 때는 남의 선생님 강의나 남 말하는 것을 하나도 말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 그 많은 그 기억이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저장이 되면은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을 하고 들을 때는 귀 밝게 들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뭐 사물을 볼 때는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어떤 이게 선입견 또는 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덧붙여서 보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선입관을 떨쳐버리고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르게 이제 보아야 한다는 의미고 들을 때도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청각을 모아서 이렇게 들어야지 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색 생각사 반드시 필 따뜻할 온 모양모 생각사 반드시 필 공손할 공 그래서 색사 필온하고 모사 필공하고 자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뜻할 온 형성자가 되겠고 무수에다가 이거는 음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맹자인데 이거는 사람이 어떤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자와 여자를 합하면은 그냥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욕조의 사람이 물을 담궈 가지고 욕조에 이렇게 있는 거면은
욕조는 이제 따뜻한 물을 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래서 따뜻하다라는 뜻이 생겨난 글자입니다. 사람이 욕조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발 없는 벌레치라 그래가지고 고양이과 동물이 이렇게 발톱을 이제 숨기고 사냥하기 위해서 짐승을 막 덮치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모양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이거는 음을 나타내면서 이것도 사람의 모양.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 사람의 머리를 의미하고, 요건 사람 인발이라고 그랬죠. 사람 인발. 그래서 이 자체가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속자로 나타낸 글자가 여자입니다. 여자. 옆에 자를 속자로 쓰기도 합니다. 모양 모자. 얼굴 낯빛은 반드시 따뜻하게 온화한 표정으로 항상 띄울 것을 생각해야 되고, 모양. 뭐 얼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의 모양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양은 반드시 공손한 표정을 항상 지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생각사, 반드시 필 충성충. 일사 생각할 사 반드시 필 공경할 경. 그래서 언사 필충하고 사사 필경하고, 말씀은 반드시 충성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이 충성충자는 가운데 중자 마음 힘이니까는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었게 하라, 이렇게 앞쪽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그다음에 일은 반드시 공경하게 할 것을 생각하라. 한 가지 일이라도 이렇게 매사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조심하지 않고 덤벙덤벙 되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경할 경자는 신에게 구원, 행복을 비는 그런 저기 모양이라고 그랬죠. 공경할. 그래서 신에게 뭐 이렇게 구원, 행복을 비는 이런 행위는 항상 공경하고 공손한 마음이 뒤따라야 된다고 했죠. 성낼 뿐 생각사 반드시 필 어려울 난, 의심할의 생각사 반드시 필 물을 문, 분사 필란하고 의사 필문하고.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심에다가 나눌 뿐. 분이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이 분은 이렇게 성내다는 뜻입니다. 성낼 뿐. 성낼 뿐. 그래서 성낼 뿐. 성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음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요 그는 재난을 당해서 무당이 이렇게 막그 어떤 이런 재물을 바치고 비는 모양이에요. 첫 번째 설은
요거는 무당의 상영자가 되겠습니다. 무당의 상영. 무당이 이 재난을 당해서 세를 바치고 이제 기원하는 모양. 그래서 어렵다라는 뜻이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요걸 또 노랑 진흙근이라 그래가지고, 새가 진창에 빠지면은, 이게 진흙땅에 빠지면은 이게 발을 함부로 이렇게 못 저기 뛰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이 나온 글자입니다. 자, 이 자도 의심할 의자도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갈 고개를 이렇게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뭐 생각하는 모양에서 갑골문에서 의심하다라는 뜻이 나온 글자입니다. 의심하다. 또 근무 저기 갑골문 또 다른 글자 체를 보면은 사람이 갈림길을 만나서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있는 모양이 지팡이를 놓고 이렇게 사람이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러면서 서 있는 모양에서 의심하다라는 말 뜻이 나온 글자입니다. 그리고 물을 문자는 입구에다가 문은 음을 나타내면서 형성자가 되겠네. 그래서 문을 가운데 놓고 사람이 묻는 모양이죠. 문전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을 문자. 그래서 분사필란, 사람이 성을 낼 때는 반드시 어려워질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면은 반드시 물을 것을 생각해야 되느니라.